정유라 씨가 해외 도피 중 주변 사람에게 쓴 편지에는 치밀한 송환 거부 대책이 담겼고 어려운 법률 용어도 적혀 있었습니다.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. 김도형 기자입니다. 정유라 씨는 귀국 순간부터 언론 앞에 설 때마다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으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.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. 하지만 2월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됐을 때 변호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이는 모습은 딴판입니다. 한국 감옥에 열악한 인권 자료를 보내달라. 수감자는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린다. 방 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등 한국에 송환하면 안 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모아 적었습니다. 비서 안모 씨에게 쓴 편지에선 법률 용어를 동원해 변론 대책까지 지시했습니다. 특검이 편파 수사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며 특검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임을 밝혀 수사가 무죄 추정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해야 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정 씨는 변호인 조언을 편지에 그대로 옮긴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변호인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받아 적고 그거를 한국 측에 보내서 정보를 좀 달라 이렇게.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정 씨에게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도영입니다.